시작이라고 하면 이모티콘 오지게 보내달래. 아, 오케이, 체크. 체크. 오케이, 이모티콘 오지게 보내면 되지? 알았어. 응, 이모. 보내. 그만! 오케이, 체크. 난 준비 끝. 난 끝. 가자! 아, 진짜, 진짜. 아, 라바, 진짜. 레이어인 줄 알았다고, 내가 라바. 들고 올 것 같더라, 느낌부터. 어?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으니까, 내가. 스펠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대기할게요. 화살 있었거든. 아, 이거 아니야. 좀 많이 빼는데? 안 돼. 오케이, 나이스. 아, 통나 괜히 굴렸다. 아, 아니야. 와씨, 와, 떨린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와, 이 팝을 때리고. 오케이. 다음에 끝나. 와, 진짜. 바로 한다고 이걸? 바로 한다고? 오케이.
아, 무덤이네. 무덤이네. 아, 뭐야. 아, 불무빙. 아! 아, 불무빙, 진짜. 아, 아 한 대 봐. 한 대 봐. 오케이. 어. 아, 볼무빙 진짜. 아. 내가 볼무빙이 가장 싫다고 톤이 했지? 내가 이래서 볼무빙이 가장 싫다고 내가. 그냥 싫어, 대기. 대기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이게. 어, 아닌가? 나무꾼 왜 들어가? 아, 나벌빙이네. 나벌빙, 나벌빙. 어, 나벌빙이네. 어. 이거 내가 뭐 막을 게 없어, 이거. 벌룬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아 몰라 교환해 그냥 교환할게 깔끔하게 아, 잠깐 이렇게 되면 나 인대 다 녹잖아. 아, 아, 잠깐만, 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아, 갔다. 이거는 못 이긴다, 이거. 이거 못 이긴다, 이거. 그냥, 이거 마지막이다?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진짜.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아,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어떻게 이기라고. 아, 이게 스파키라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 이 후그템 사셨구나. 이 후그템 사셨구나. 야, 뭐하냐? 바통으로 막아야지. 상대 페틀렘? 페틀렘이네요? 페틀렘? 이건 이렇게.. 아 잠깐만 아 나 뭐하네 나 페틀렘인데 이거 빼면 안되지 아이 나 이거 실수했다 이거 바보 맞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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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마님 그거지. 호마님 부전승이야? 자 하자. 경기 시작할게요. 자, 위쪽이 스프리고 아래쪽이 주피터킹.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그 먼저 뛰면서. 자, 아느라 토네이도? 아, 토네이도 있어요. 호그인데 토네이도. 이거는, 아, 이거는 뭐, 일단은 보기에는 순호고, 순호 같은데, 일단 토네이도랑 일벗 빠지는 덱이 볼무빙이 대표적이고, 파볼 일단 순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주피터키. 아, 토네이도 있어요. 아, 도드. 자, 도둑 빠지는 거면은 그 뭐냐, 그건데, 그거 아스. 아, 맞아줍니다. 아스 맞아주고요. 오, 엘리소 10 기다리면서 얼굴이나 그런 걸로 맞겠죠. 오, 예측. 오 뭐야. 오, 뭐야. 우와, 이거를, 와, 이거 예측해냈습니다. 와. 예측하는 클라스. 와. 안돼. 와. 위치가 너무 뻔하긴 좀 했습니다. 자, 렘나.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자. 그리고 성남 한번 굴리면서 막고 해골군대로, 아, 해골병사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아슬 한번 더 올리면서. 엘리스 좀 많이 썼어요? 맨아 이거는 좀 맞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네, 맞아야 될것 같아. 이거 더 쓰면은 손에 엄청 많이 봐가지고. 네, 여기까지. 그래도 왼쪽에 좀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아, 인드 뒤쪽에서 빼면서 오고 있고요. 이제 이거 아까 대포도 빼가지고 머스킷벽 있고, 대포 뺐으니까 둘의 해골방사도 아까 뺐죠. 어, 파볼 마지막 가드 스펠 파볼이고. 오, 눈덩이까지. 오오 호그. 어째 토네이도 있거든요. 토네이도로 끌겠죠. 나와라야. 자, 끌어주고. 자, 일단 상황은 일단은 스타플레이어님이 훨씬 유리하지 않나. 토네이도까지 있어가지고 만약에 수비가 좀 끊긴다고 해도 막아낼 수는 있어요. 주피터킹님 지금 일단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스페지를 하든지, 자, 순환 빨리 돌려서 호그 넣는다든지 이런 거밖에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아니면은 수비를 정말 깔끔하게 해서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아, 스펠질. 아, 메가네틱 뒤쪽에 빼지면서 호그 못 뛰게 하죠? 이거 호그를 뛰어도 어차피 토네이도가 있어가지고, 이거 뛰어도, 예, 어차피 토네이도 열리거든요? 깔끔하게 토네이도로? 오! 아! 오, 안 돼? 오! 아, 토네픽사리! 오! 자, 토네픽사리 낳고 지금 랩나이를 뛰고 있습니다. 자, 파볼로! 쌈! 밥도둑! 아, 이건 수비된다, 수비돼. 이거는 수비됐고. 자, 지금? 어, 실수 한 번 하고 나서 상황이 역전됐어요, 지금. 자, 1버블을 맞고요. 자, 아, 이거, 한 대 때리나요? 한 대! 와! 한 대 때렸어! 와, 이거, 자, 이걸 이긴다고? 이거 이기면 대박인데, 이거? 자, 지금 저 톤의 픽사리 한 번이 지금, 지금 저 톤의 픽사리 한 번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톤의 픽사리 한 번으로 지금. 도둑 들어왔고, 자, 일단 대포로 수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얼굴 한번 어그로 끌고, 자, 인드, 오, 파볼! 아, 파볼. 데미지 비슷해요. 자, 랩나 뜁니다. 아까 대포 빠졌거든요? 이거 뭘로 맞게? 아, 역시 순환대 대포를 다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순환. 자, 머스킷병 가고 있고, 이제 호그 한번 갈 것 같은데? 그쵸, 호그 가죠? 그럼 이제 메가나이트 내려오겠죠? 그쵸, 메가나이트! 이제, 오, 파볼! 오케이. 이거 통나무 굴리나요? 아, 통나무 굴리고 왼쪽은 해골병사로 맞겠죠? 예측!
아, 예츠 다리 앞쪽에 됐어요. 좀 자자자자자 이거 대포 자자 램나이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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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는다고? 이걸 맞는다고? 아, 잘았는데. 아, 잘 쫓아왔는데 스타 플레이어. 아, 아깝습니다. 잘 쫓아왔는데, 와, 좀 상대 톤에 삑살이 나가지고. 와, 네, 갑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했습니다. 위쪽이 스타 플레이어, 아래쪽이 주피터키. 네, 해골병사 빠졌습니다. 자, 아까와는 다르게 해골병사 빠진다는 건 순환일 수도 있고, 로얄고스트 들어가는 덱을 일단 뭐 메렌, 패틀렌 여러가지 있습니다. 바통 일스로 끌어냈고, 아, 이러면은 메렘이죠? 근데 메렘인데 챔피언이 금지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처킨 자리에 뭘 넣었을지가 관건입니다. 상대는, 아, 토네이도 안 들어간 무덤이, 발베몬 무덤인 걸로. 아, 인드 들어갔나 보네. 토네이도 안 들어간 무덤이지 않을까요, 이게? 자, 엘릭서는 똑같고. 자, 렘나. 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 내가 미니언 해무. 반대쪽에 바통으로 방어했습니다. 매미가 저 잡아주겠죠? 그렇죠. 수비는 깔끔하게 했습니다. 엘릭서도 이제 똑같아요. 막상막하 싸움입니다, 현재 지금. 아까랑 같이 수는 돌려서 해골병사 내고 일스로 쌍쌍쌍. 오, 서로 알아요. 아, 배드 꺼냈고 반대 도드. 일단은 저거는, 그렇죠, 인들 앞커트에서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렘나를, 아니 아직 렘나 뛸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고, 발키리로 방어했습니다. 오, 인드 저거 조금 긁을 것 같은데요, 저거? 인드가 조금? 인드. 예, 진짜 조금 긁었습니다. 자, 렘나로 역 어그로 끌어주면서 해무를 막겠죠? 해무, 오케이. 해무 나와줬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럼 엘릭서를 이제, 엘릭서. 눈덩이까지 빼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다시 엘릭서 똑같죠? 해골병사 다시 내면서 순환 돌리고 있습니다. 찡, 엘스. 자, 이제 아까처럼 도둑 뒤에 빼면, 로얄고스트 바로 뺐고, 하나. 두 배 타이밍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발키리로, 그쵸. 발키리 맞고 도드. 아마 이제 렘나 타이밍도 중요할 건데, 자, 인드로 바로 앞에서 앞커트 해줬습니다. 메미로 인드 자르면서? 방금 수비를 썼어요. 눈치 깠거든요. 뭔가 이제 공격 들어온다 라고 눈치 까가지고 바로 알아낸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뒤에서 지금, 갑니다. 무덤 들어갑니다. 자, 무덤 메가니트 앞커트 해주고, 일스, 일스를 너무 빨리 썼어요. 일스 조금만 늦게 썼으면 되는데, 자, 앞커트 하는데 메가니트 녹아요. 지금 발키리랑 메미한테 녹았어요. 지금 저 정도만큼 녹은 거야. 피 저 정도면은 지금 메미가 완막했고, 지금 로얄고스트 메미가, 다정컬 안 들어와요. 자, 독가리 쓰면서 인드 저거 잡히나요? 메미가 한데 긁긴 했는데 이거 잡히려나? 메가니트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 발키리로 해서 수비하겠죠? 그렇죠, 발키리 중앙에 깔아서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메미로 딱 깔아냈습니다. 자, 이거 번개 써야죠? 수비 번개 쓸 것 같은데, 등기? 아, 맞습니다. 수비로 썼습니다, 번개. 해골병사 다시 갈라서, 현재 엘릭서 다시 읽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도 무덤 쪽이 좀 유리해요. 수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통으로 굴리면서 한번 턴 버텨주고, 이제 렘나 들어갑니다, 렘나. 자, 해골 무덤, 해무. 그쵸, 해무 나와주고요. 일단 이 해무를, 뭐, 눈덩이로, 뭐, 번개로 예측해서 때리지 않으면 이게 좀, 일단 이거 공격 갈 수 있을지가, 상대 엘릭스 차이 많이 난다든지 실수 나오지 않는 이상 좀 뚫기 어려울 것 같아요, 슈피터키님. 해골병사를 막아냈고, 자, 번개, 자, 이제 공격으로 씁니다. 자, 이제 번개 공격으로 썼고, 번개 이제 이 순간, 근데 인대가 잡아주면 이득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자, 근데 번개 빠졌기 때문에 해무를 방어할 수 있거든요. 자, 해무 빨리 나와주고요. 발키리랑 좀 다같이, 자, 막았어. 도둑청은 잡히죠? 네, 위쪽, 아래쪽. 자, 다시 로얄고스트 뽑아내면서 레미 다시 나왔고, 아까랑 이제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뒤에서 막 배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여기서 자, 주피터킹 기다리면 안 돼요. 자, 반대, 여기서 반대. 안 뛰었어요. 페이크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 일스 빨리 굴려서 막아주고, 자, 로그랑
아, 무도 아파요. 아파요. 바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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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리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어. 자, 로버트 코트 때문에 자, 자, 냈나? 아까처럼 해무 나오면서 맞겠죠? 아, 아, 못 들을 것 같아요. 무덤 또 들어옵니다. 자, 지금 뒤에 배드까지 쌓았기 때문에. 자, 이거, 어, 배드 스플래시, 배드 스플래시, 스타 플레이어. 스타 플레이어 스플. 다음 라운드 4강. 진출! 스플! 스플이가 진출을 했다! 아이, 말이야. 어? 스플링 진출했어요. 어? 어?